상대방이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자, 이 바깥선으로 초크 그립을 잡으려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클락 초크라든지 이렇게 잡으려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손 있죠. 바깥에 있는 손으로 이 겨드랑이 쪽에 들어왔던 손을 이렇게 꼬집으세요. 이렇게 꼬집어서 손목이 빠지지 않게 꽉 꼬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주고, 왼발을 뒤로 빼서, 왼발을 뒤로 빼서 엉덩이 옆에다가 다리를 세우시면 돼요. 이 다리를 뒤로 빼서 이렇게 세우고, 자, 이 오른발이 상대방 이 오른발 앞쪽으로 가서 이 내 다리가 상대방 앞에 막는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옆에서 앞으로 나가서 막아주세요. 자, 이 오른쪽 다리 더 딥으로 들어가면서 이 오른쪽 엉덩이 대고 앉으세요. 들어가면서 앉아. 이렇게 엉덩이 대고 앉으면서 왼손을 땅에 떼고 왼손이 반대쪽 옆구리로 가세요. 누우면서 왼쪽이 반대쪽 옆구리. 그래서 굴러갈 수 있게. 이 손을 팔꿈치 갖다 대고 내 가슴이 하늘 보고 있으면 이분이 눌리지 않고 부딪혀서 반대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굴러가면은, 보세요. 자, 여기 잡고, 이 왼발 엉덩이 뒤에 세우고, 오른발이 상대방 다리 앞으로 가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이 엉덩이 대고 앉으세요. 어깨 대고 앉아. 팔꿈치 짚지 말고, 그다음 반대쪽으로 굴리면서 내 가슴이 상대방 복부 쪽으로 가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늘 보지 말고 배꼽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 이 왼손 상대방 손 놔주고 양손으로 골반을 양쪽 골반 이렇게 집어주고 머리는 배꼽에 대면서 엉덩이로 뒤 엉덩이 뒤쪽에 있는 팔을 만세 될 때까지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세 될 때까지 밀어준 다음 그걸 유지시키면서 터틀 하세요. 계속 만세 되는 거 유지시키면서 터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방금은 가드가 아니고 백캐치에 대한 이스케이프이기 때문에 점수가 없습니다. 점수. 사이드 갔어도 점수가 없고 내가 사이드에 대한 좋은 포지션을 잡은 것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손 높게, 안쪽에 있는 손 높게, 안쪽에 있는 다리를 높게, 자, 꼬집어주고 이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굴려주고 그리고 상대방 배꼽 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양손 놔주고 골반에 양손 다 골반 엉덩이로 엉덩이 상대방 엉덩이 뒤쪽에 있는 팔꿈치가 이렇게 만세될 때까지 밀어주면 돼요. 만세가 되면 그때 유지시키면서 팔을 유지시키면서 터틀 자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팔하고 다리를 높게 손 꼬집고 다리 높게 이 다리 앞에 맞고 올려주고 만세시키고 무릎으로 해서 터틀까지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첫 번째 것처럼 굴릴 거예요. 굴릴 건데 이분이 반대쪽을 무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굴리려고 했더니 반대가 무거워. 안 굴러가요. 베이스를 저쪽으로 잡았어요. 멀리 잡았어요. 이제 이걸 놔. 이거 놓고 이 손이 왼손이 바깥쪽 멀리 있는 쪽 바지 그립 잡은데 정면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릎 꿇었을 때 손가락 다쳐요. 손가락. 꼭 바깥쪽 잡으세요. 바깥쪽. 이렇게 잡고. 그다음, 이 오른손이 이제 여기 잡았으면, 오른손이 바로 따라가면서, 이 손, 내 목 잡고 있는 손 있죠? 소매나, 아니면 팔꿈치 잡으면 돼요. 소매나 팔꿈치, 이 근처 잡으시면 돼요. 이 근처 잡으시면 돼요.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팔꿈치 위로 올라가지 말고, 팔꿈치나 소매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 이 팔꿈치를 쭉 당겨가지고, 이 어깨하고 상대방 어깨랑 내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당겨요. 이렇게 당겨줘요. 이렇게 당겨줘요. 그 다음 양쪽 다리를 무릎을 떼고 힘을 높게 하고 안쪽에 있는 다리 때 이 안쪽에 있는 다리부터 밀고 넘어갈 거예요. 이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가 밀어. 그래서 반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베이스를 다리를 벌려서 갈차기 하듯이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베이스 잡으세요. 좁으면 부리지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좁으면 이게 넓어야 돼. 이렇게 넓어서 베이스 이 다리가 브레이크예요. 이 다리가 딱 브레이크. 그래서 이발 짚고 힘을 살짝만 들면 무거워져요. 이제 손 놔주고 팔꿈치 놔주고 양손 다 골반으로 내려요. 이렇게 골반 내리고 엉덩이로 이 팔이 만세될 때까지 밀어줄 거예요. 이마는 배꼽에 대고 이렇게. 그 다음 무릎을 끌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굴리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 안 굴러가. 그러면 손 놓고
이 손을 놔줘요. 놓고 이 손이 멀리 있는 쪽 다리 잡아줘요. 잡고 나서 오른손도 팔꿈치나 소매 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올라가서 잡아 당길 거야. 당기면서 왼쪽 어깨하고 상대방 왼쪽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당겨요. 그다음 양쪽 다리를 들어요. 힙 들고 왼쪽 옆구리가 상대방 다리 넘어갈 거야. 밀어주고 끝까지 밀어주고 다리 크게 벌려가지고 V자로 벌린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 놓고 골반, 이 손도 놓고 골반, 이마는 배꼽으로, 그 다음 엉덩이로 팔이 만져낼 때까지 밀어주고, 밀었으면 유지시키면서 무릎 꿇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해야 돼요. 첫 번째 거 무겁게 안 돼. 그러면 하나 당기고 베이스 많이 당기고 무릎 꿇어주면 돼요. 한 번씩 시작. 그래서 클로즈 가드를 잡아내.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옆에 붙어 있는 다리 있죠? 이 다리를 골반에 갈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발등을 옆구리에 갖다 대. 이렇게 옆구리 대고 이게 엉덩이에 이게 붙게끔 이게 푹을 딱 거세요. 그다음에 정강이가 배꼽 라인에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걸 막아요. 막고 이걸 막고 있으면은 그립 유지하는 게 불편할 거예요. 이게 되게 유지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이 이 다리 사이, 내 오른쪽 다리 사이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구르기 준비하는 거예요. 구르면 상대방이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상체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엉덩이 들고 왼발은 그래도 옆구리 붙어있고 오른발을 크게 굴려요. 네, 굴려서 클로즈 가드로 이렇게 잠궈놓으면 돼요. 이렇게 잠궈면 돼요. 이 다리가 옆구리에 붙어요. 정강이 옆에 이렇게 갖다 대. 멀리 도망가고 이 상태에서 이 손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리 벌리면 클로즈 가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왼발 막아주고 손 안으로 다리 끝까지 붙이고 클로즈 가드. 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역 카운터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말려 들어갔을 때 역으로 하는 거.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날 굴리죠. 이렇게 이렇게 자꾸 굴러갔어. 이렇게 이렇게 굴러갔죠. 이렇게 굴러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을 이게 밀어내면서 손 빼요. 이렇게 해서 양손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왼손은 팔꿈치가 여기 견갑골 이렇게 견갑골을 막아 열리면 안 됩니다. 이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몸에 밀착을 하고 밀착을 한 상태에서 이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 손은 견갑골 겨드랑이 쪽 라인 이 뿌리 쪽 그다음 이 손은 아래쪽 골반 라인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 손끝을 모아줘요. 이렇게. 모아주고 이 손이 라펠을 뽑아요. 이렇게 라펠 뽑아서 왼손에 전달해 주면 돼요. 맨 밑에 겨드랑이 등 쪽의 제일 끝부분을 해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없어 그러면 벨트 왼손이 벨트 잡아서 팔꿈치를 견갑골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벨트 또는 라펠 끝부분을 잡아서 팔꿈치가 열리지 않게 이 오른손을 살짝 밀어내고 팔꿈치를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고 다시 이 오른손 골반 막아주면 돼요.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가면 이분이 상체를 제어하기 힘들 거예요. 올라와보세요. 마운트 타봐요. 마운트 타봐요. 못 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운트가 힘들어져요. 여기 가면. 그리고 나 마운트 탔다가 타고 돼. 계속 타, 계속 타, 계속 타. 내가 등을 캐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서 함부로 못 움직일 거야.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하면 이제 발을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고 있어. 접고 엉덩이 빼기를 해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 놓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 놓으면 옆구리가 빠져 나오면서 이 공간이 생겨 여기. 여기 공간이 생겨. 여기서 이제 펌프 배로 펌프. 좀 만세 일어나 이렇게 팔꿈치 고 일어나. 그다음 오른 다리가 옆구리 사이로 빠져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와. 들어왔으면 이제 손을 높게 이렇게 높게. 그리고 높게 하고 왼발이 가랭이 사이 들어가. 이 왼발이 가랭이 사이 들어가요. 그다음 이거 당기면서 왼쪽 누워. 이렇게. 발이 빠지죠? 그러면 다리 넣고 깨끗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손 잡혔죠? 자, 굴리려고 그래.
여기 잡았는데도 말려 들어가요.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밀어내고, 밀면서 손 빼고. 자, 라펠, 이 손으로 라펠을 뽑아서, 왼손에 연결. 팔꿈치가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팔꿈치 안 열리게. 몸에 밀착하고 하시면 돼. 자, 라펠을 못 잡았어. 그러면 벨트 잡아서 끝부분을 잡아서 팔꿈치가 밀착을 한 상태에서 겨드랑이 끝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자, 이 손을 이제, 자, 여기서 팔꿈치가 열리는 느낌 나면 이 손으로 밀고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 손으로 여기를 밀어내고 팔꿈치를 다시 오므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이 손이 반대쪽 골반 다시 막아요. 이렇게. 맞고 발을 접어요. 접고 힘을 살짝 들어 올려서 엉덩이 빼기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돌아 누운 다음 배로 밀면서 펌프하고 손 만세. 그다음 잇몸키 하면서 손 팔꿈치. 그다음 오른발을 옆구리 사이 빼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다음 왼쪽으로 당기면서 왼쪽 누워. 그리고 발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근데 지금 옆구리 쪽에 옆구리 쪽 빼기라서 발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발 짚고 엉덩이 빼주면서 오른손이 반대쪽 상부 바퀴에 이렇게 미두 바퀴에 이렇게 캐치하면 돼요. 캐치하면 토플로 도는 겁니다. 이 발을 넣으려고 하면, 자, 내가 여기서 발을 넣으려고 하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점수 안 주려고 발이 오므리고요. 점수 안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팔짱 끼고 뒤통수 갖다 대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까요? 그러면 따라 일어나서 팔뚝을 밀고 손은 당겨 이렇게 해서 다시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다시 한 번 더 훅 넣으려면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발 짚고 엉덩이 빼면서 상대방 엉덩이가 내 배에 떨어질 때까지 굴려. 그러면 엉덩이 떨어지면 그때 훅을 넣을 수 있어요. 그때 놓고 여기서 오른손은 이두 바퀴 캐치하고 왼손은 뒤통 뒤로 팔뚝을 밀어내면서 안전벨트 그립을 잡아주시면 돼요. 말려 들어가면 자, 배 뽑아서 잡아주고 막아주고 발 짚고 엉덩이 빼서 펌프하고 일어나 집 운동 굴리면서 다리 후 살짝 뒤통수 당겨주고 훅 넣고 다시 백캐치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 번씩 시작.